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촌 힐스테이트 그리고 신촌 푸르지오 신촌 이편한 세상과 부가연 2구역 3구역 놓고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신축이냐 재개발이냐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부가연 뉴타운을 사실 뭐 여의도나 용산 이런 도심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가연 뉴타운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이제 그 지정이 돼서 89만 제곱미터에 12,000 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부가연 1구역, 2구역, 3구역 세 개 구역으로 있었는데요. 1구역은 쪼개져서 1-1구역, 1-2구역, 1-3구역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는 지금 다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구역 같은 경우에 신촌 힐스테이트로 2020년도에 입주했고요. 1-2구역은 신촌 푸르지오, 여기는 2015년도에 입주했어요. 입주 굉장히 빨리 했죠. 1-3구역은 신촌 이편한 세상인데 2017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사실 여기 5년차, 뭐 7년차 아파트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축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신축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단지들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부가연 2구역, 3구역은 1구역이 이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 구역당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어지면 한 2,300세대 정도가 되고요.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4,800세대 정도가 되죠. 그래서 부가연 2구역과 3구역을 비교해보면 2구역이 사실 아현역과 충청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단지라서 입지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축과 재개발 중에 어떤 걸 매수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한번 시세를 비교해 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부가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과 비교해 보더라도 투자 메리트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부가연 1-3구역 신촌 이편한 세상과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5구역은 5억 5천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 84형은 7억 5천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신촌 이편한 세상 지금 그 시세를 한번 보니까 지금 여기는 2017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5년차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구역이 한 11억에서 13억 사이를 지금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84형은 14억에서 15억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연 2구역을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권리가액은 한 2억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억 정도를 잡으면 여기다 지금 프리미엄이 최근에 5억대 매물까지 나왔다가 이제 그런 금매들은 좀 소진이 되고 지금 6, 7억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금액인 게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조정이 된 거라서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구형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권리가액 2억에 프리미엄은 한 6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억 5천에 분양을 받으시니까 3억 5천에 추가 분담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이 금액을 다 합쳤을 때 한 11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아까 신촌 이편한 세상 5구형 시세랑 비교했을 때 거의 뭐 2억 가까이 싸게 사시는 거죠. 그리고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가액 한 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리미엄은 한 7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7억 5천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5억 5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합치면 한 뭐 13,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신촌 이편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여기 84형 시세가 14억에서 1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1, 2억 정도 이제 그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향후 이제 부가연 2구역에 입주 시점이 되면 신촌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가 되고 그때 부가연 2구역은 신축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연 3구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입지적으로 좀 비슷한 게 부가연 1-1구역 신촌 힐스테이트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4,800세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수익성이 좋은 단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좀 싸게 책정이 돼 있어요. 자, 부가연 2구역에 비해서 거의 1억씩 지금 좀 싸다고 보시면 되는데
59형은 한 4억대 후반, 그리고 84형은 6억대 초반에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촌 힐스테이트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건 2020년도 8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요. 이게 59형이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84형이 한 12억에서 13억 사이로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가형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리가액 한 2억 정도로 잡으면 지금 여기는 이제 부가형 2구역보다 한 1억 정도 프리미엄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억에서 6억 사이로 프리미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5구형을 이제 분양을 받으신다. 그럼 권리가액이 2억이니까 프리미엄을 한 5억 정도 봤을 때 추가 분담금을 한 2억대 후반 정도 뭐 내셔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한 9억 후반 정도의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신촌 힐스테이트랑 비교했을 때 한 1, 2억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4형 분양을 받으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권리가액 뭐 2억 정도 잡고 프리미엄은 한 1억 정도 올려서 6억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은 4억대 초반 정도 내시게 되겠죠? 그러면 12억 초반 정도의 분양을 받으신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1억 정도 이제 수익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입주 시점에는 사실 신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 차에 가까운 아파트가 되고 부가형 3구역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형 2구역, 3구역이 좀 상대적으로 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는 부가형 2구역이나 3구역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